한마디로 이 창조론과 진화론 역시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을 비과학적이라고 오해하는데요. 사실 성경은 과학책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비과학적인 책도 아니죠.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성경은 과학을 넘어선 초과학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일반적으로 진화론은 모든 생명체가 무생물에서 시작된다는 그 전제를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또한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하나의 가설이라는 겁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반드시 관찰과 실험을 통해 이 증명이 필수적인데요.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이 이론은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진화론이라고 해서 무조건 과학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먼저 오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우주의 기원을 빅뱅에서 시작됐다고 주장하는데요. 이 우주가 오랜 세월 동안 무기물이 유기물로 단세포 아메바가 고등동물로 진화했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이것은 마치 인쇄소가 꽝 하고 폭발하더니 백과사전이 나왔다는 거죠. 과학적인 이론과도 맞지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지금까지 발견된 화석 중에 물고기에서 파충류로 바뀌거나 파충류에서 조류로 바뀐 중간 단계의 화석이 하나도 발견된 게 없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은 Little Science, 약간의 과학은 사람을 신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지만 More Science, 더 많은 과학은 인간을 다시 신에게 돌아가게 한다고 했습니다. 현대 물리학에서는 이 우주의 차원을 11차원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 창조 때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 이 시간 안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3차원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3차원을 벗어난 4차원의 세계가 바로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그 타임머신의 세계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한 차원만 높아져도 사실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루 사이 이에게 내일 보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11차원을 어떻게 설명하고 또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지구의 나이죠. 진화론자들은 대략 45억 년으로 보는데 근데 성경은 다 합쳐봐야 6천 년밖에 되지 않거든요. 이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먼저 진화론에서는 지구의 나이를 그 방사성 동위원소로 측정합니다. 이것이 이제 암석에 포함된 방사선 물질이 시간이 지나면서 절반으로 줄어드는 이 반감기를 이용하는 방법이죠. 근데 이 방법도 이 동위원소의 붕괴 속도가 그 반감기의 기간이 다 다른데 다 일정하다는 가정하에서 측정한 겁니다. 또 이 반감기가 수천 년이 넘으면 실제로 측정이 불가능하거든요. 극히 짧은 시간만 측정해가지고 그 비율로 수십억 년의 반감기를 추정한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또 만약 수천 년 전에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가 생겨서 이 동위원소가 다 붕괴될 수 있거든요. 그럼 완전히 틀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진화론은 과학적이고 창조론은 비과학적이다 이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창조론과 진화론 역시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모든 만물을 각기 종류대로 완성된 형태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도 창조하실 때 갓 태어난 아기가 아니라 다 자란 건장한 청년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아담과 하와는 건장한 청년이지만 실제 나이는 방금 태어난 한 살인 것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구의 나이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록됐다.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비과학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진화론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만든 하나의 가설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과학적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생물은 진화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